강의 준비 쭉 하면서 쭉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강의가 만약에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싹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을 이렇게 그 옆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쪽이 대부분이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허용전류의 계산식과 각 정수역에서 케이블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포슬러방부 기저온도 및 케이블의 상시 허용온도가 있어가지고 기저온도에 이렇게 쭉돼 있어요. 이 기저온도라는 건 뭐예요? 응? 주변온도야, 주변온도. 그러니까 이게 노출돼 있으면 노출된 그 공기의 온도, 그다음에 땅에 묻혀 있으면 땅에 묻혀 있는 온도, 이걸 기저온도라고 그래. 그러면 이 기저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케이블이 이제 저기 온도가 빨리 상승하느냐, 늦게 상승하느냐지. 왜냐하면 온도가 확산이 빠르면 늦게 상승할 거고 확산이 안 되면 빨리 상승하는 거죠. 응? 확산이 되면 천천히 상승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최고 허용 온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썼는데 여기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접촉 단자가 문제라고 했죠? 예? 저 앞에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차단기에 걸리는 단자가 있잖아요. 전선과 전선이 있어. 여기 차단기가 있고, 여기 차단기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전선은 200도까지 견뎌. 그런데 여기 터미널에 이 온도가 70도밖에 못 올라가면, 이 전선은 70도짜리 온도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터져나간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터져나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단자 부분에서 거기가 70도밖에 못 건드리면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 터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선이 200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전번 시간에 미국에서는 이 터미널 온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0도짜리 터미널이다. 여기 70도고, 그러면 이 전선은, 이건 50도짜리 전선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1번, 이런 얘기들은 국내 책에서는 전혀 논하지는 않고 있어요. 국내 책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허용 최고 온도를,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케이블에서 뭐 80도까지 운용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단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70도 하고 60도, 90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이제 교류도체 허용, 이제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직류도체 허용하고 교류도체 허용 저항이 교류도체 저항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직류도체 저항하고 교류 도체 저항하고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직류교체 저항은 이게 F가 존재하니까 임피던스가 이 RX하고 XC가 있지. 여기에 직류교체는 R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임피던스가 더 상당히 많아. 응? 그래서 여기에 교류도체 저항과 직류도체 저항의 비가 나오는 거죠. 그냥 직류도체 저항을 1이라고 그러면 1보다는 큰 교류도체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류도체 저항이 식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온도 계수, 온도 따라서 계수를 주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K1, K2, K3, K4 이건 5개 될수 있고 6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 숫자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관에다 넣느냐, 공기 중이냐, 케이블 출력이냐, 이게 따라서 이 팩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 K 값에 대한 계수를 다 나눴어. 그러니까 1번에 대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피의 계수도 나와가지고 이제 표피 효과 계수도 이제 나와가지고 뭐 K 값, F 값 이렇게 나눴죠. 그럼 이거는 다 전류를 잘 흐르게 하지 않는 부분의 팩터다 이거야. 아마 전선에 우리가 스킨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전선에 이런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만약에 전류가 바깥으로 많이 흐르지 않고 안으로 많이 흐르고 바깥으로 짙게 흐르면요. 지금 전선은 굉장히 많은 똑같은 전선 규격에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으로다가 만약에 전류가 모이고 뒤에가 적게 옆에가 적게 몰리면 이게 이제 열방사가 쉽거든. 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방사가 단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전선은 바깥으로 말린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이 자속의 밀도가 바깥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밀도가 적기 때문에 이 안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이 면적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바깥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선을 그 되도록이면 똑같은 전선이라도 굵게 하면은 전선의 용량이 단면적이 커져서 많은 부분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 표피 효과 개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저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송변선로에 알루미늄관을 써가지고 알루미늄 전선을 써가지고 그 경관을 넓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접 효과는 이 전선과 전선이 이 같이 붙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자기장이 발생이 되잖아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90도 관계로 다 발생이 되는데 이놈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알지만 페라데이 뭐 오른손 법칙이다 그러면은 이 페라데이는 수학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현상을 맥스웰에다가 알려줘서 맥스웰 방정식을 세운 맥스웰이 보니까 맥스웰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다음에 페라데이한테 보여주니까 페라데이는 몰라. 수학을 모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 우리가 평생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근접 효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류가 흘러가면 전기장이 흘러가면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자기장이 직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놈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만약에 충돌하게 되면 밀 거고 충돌하지 않고 합치면 땡길 거고 그래서 땡기면서 이 전선에 흐르는 그 전류에 그 전자의 이동을 갖다가 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리덕션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책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단신 케이블과 이제 단신 케이블에서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외장 시제 열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 쪽에 케이블 쪽에 쌓는 부분이 이제 2중으로 쌓느냐, 3중으로 쌓느냐, 이 쌓는 부분에 따라서 그 어떤 열저항의 부분이 이제 달라지죠. 왜냐면 그 열을 안고 함축하는 부분이 크게 되면은 안에 그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전류를 흘리더라도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저항이 증가를 하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돼 있고 케이블 표면에 방산 열 저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드라우가 있어. 이렇게 저 지하에다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이 관을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그 드라우를 만들어가지고 관을 써. 그러니까 여기다 한 손씩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한 손씩 집어서 이걸 R, S, T 이렇게 만들어놓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시다가 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세 가닥을 다 집어넣어 한 손에다가 이게 되는 경우에. 한 손이 집어넣을 때하고 세 가닥 집어넣을 때하고 당연히 열방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그냥 노출돼 있을 때 케이블로 들어왔을 때 전 드라우로 들어왔을 때 이게 햇볕에 노출됐을 때 이 식이 이제 조금씩 다 다른 거지. 고유의 열 저항 그다음에 표면 방산 열 고유 저항 이런 것들을 이제 놔가지고 좀 보도록 해놨죠. 그 일본 애들은 이제 이거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여기 있는 식들은 되게 IEEE에 있는 그 식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일본 데이터를 만들면서 되게 식을 만들어놨어요.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름 광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드랍도 저렇게 모래에다가 매설돼가지고 저렇게 모래에다 저 땅에다 매설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바깥 너비가 어떻게 되냐, 서로 간섭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팩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토양 및 관로의 열저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데이터에, 이 책의 데이터에 어디에 어디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토양의 열고요 저항. 저감률을 이제 몇 가지로 집어넣을 거냐. 이것도 이제, 이건 NEC에서 되게 가져갔는데 되게 이런 방식들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케이블의 공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포술에 대한 부분의 팩터가 더 적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직매, 관로, 드랍트,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러 식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전선에 이제 시스하고 보강층에 대한 거. 전번에도 내가 강의한 것처럼 심선이 있으면은 바깥에 또 케이블을 꽈서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평등적에 걸리기 위해서 거기다 또, 그 도체를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평등 연결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은 실제 전선의 열방사를 막기 때문에 거기 열저항이 증가를 하고 전류를 흘려주는 능력을 떨어뜨리죠. 그렇지만 그걸 생각해가지고 조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 식으로 나타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직매, 관로, 드랍도 이렇게 나오고요. 단락시 이제 허용 최고 온도가 나오는데 단락시 최고 온도는 보통 230도에서 뭐 300도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순간이죠, 순간. 순간이라도 그 터미널은 이제 대개 이런 것들은 좀 견뎌주는 거니까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IEEE에서 어떻게 했어요? IEEE에서 전선 규격을 정할 때 이 10세컨드 놓고 0.01로 놓고 대개 0.03에서 움직이는데 BRU형은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과부하 곡선이고 여기서 작동 안 하다가 대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류형 휴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보통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전 통정 영역, 부동작 영역, 여긴 안전 통정 영역이고, 여기는 어디 돼 있어요? 예? 이게 안전 통정 영역. 안전 통정 영역. 이게 부동작 영역. 그 다음에 하나가 뭐야? 통전 영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케이블은, 단락 전류면은 케이블은 항상 어디가 있다? 단락 전류에 이쪽 뒤쪽으로 가 있었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전선을 정할 때 단락 전류 용량은 항상 뒤쪽으로 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대개 어떻게 돼요? 이걸 합치면은 되게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 과부하 영역은 차단계에 맡긴다 그랬죠? 차단계에다 맡기니까 차단계에 맡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예? 그래서 윗선에 대한 차단계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게 겹치면은 되게 어디 와 있어? 이게 여기 와 있지. 예? 그러니까 전선을 항상 단락전류 뒤쪽에 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순간적으로 다 보면은 단락전류의 최고 허용온도를 이걸 충분히 전선들을 다 견디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가닥이 두 시다로 가면 RST, RST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RST, RST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꽈서 갈 때, 그 다음에 3단으로 갈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은 배치적으로 이제 평형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시험지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전선에 따라서 전압강화가 생기니까 이 전압강화는 지금 보면은 결정에는 이런 다섯 가지 정도, 그러니까 부하 기능에 손상을 시키지 말아야지. 단자 전압의 전압폭을 작게 해야지. 각 부하의 단자 전압을 균일하게 해야지. 전력 손실을 줄여야지. 비경제적이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허용 전압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AC 220V면은 모든 것은 220V 탁 정확하게 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중부하가 걸리면은 전압 강화 될 거고 이게 경부하가 되면 올라가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뭐 해서 210V서부터 230V까지
이 안에서 허용 전압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좀 올라가는 거는 기기 작동에 문제가 없으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류가 적어지니까 여기에 전선에 저기 저 그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기 하겠지만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낮추면은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압강화 결정에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이제 전압강화 계산에 뭐 여기 RX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유효분과 무효분 거기다가 전류의 크기, 경관의 크기, 경관의 길이 거기다가 이게 삼상이냐 단상이냐 에? 델타 결선이냐 Y 결선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KW가 들어가가지고 이 전압강화 계산이 되지. 그렇죠. 전기 방식에 대한 계수. 그래서 2나 1이냐, 루트 3이냐. 이렇게 돼주죠. 그리고 이제 선로 정수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볼 거는 이거를 보면 돼요. 여기에 강의가 별로 이제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서 내용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3-14의 선로 정수 600V의 CV 케이블에 알루미늄 도체에다. 그 다음에 이게 R0는 이게 뭐냐면은 직류 저항이에요, 직류 저항. 응? 이게 직류 때 저항이에요. 그럼 주파수 영향이 없죠, 그죠? 근데 여기 가면은 이 주파수가 50사이클이나 60사이클 주파수가 들어가면은 이 직류 저항이 변해. 그러니까 1보다는 크지. 그래서 아까 1보다 뭐 1.2가 되든지 1.1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 그러면 어떻게 돼? 50사이클보다는 6사이클이 크지. 큰 거예요. 그리고 L값 있죠. 이건 전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고 여긴 C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호 임피던스에 대한 거 상호 임피던스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정전 용량 없어. 그 C값이 없네. 그러니까 뭐냐면 300V에서는 정전 용량에 대한 전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항의 증가를 임피던스의 증가를 무시해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돼? 이것이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C값이 커지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600V도 없어. 뒤에 저기 98페이지로 가보면은 뒤에 이제 나올 텐데 대표적인 선로 정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데이터들을 만들어 놨는데 2-103페이지 가봐요. 103페이지 가보면은 103페이지에 C값과 오메가 C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거기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660V나 300V에서는 이 전원 용량 값을 무시해 버렸지만 3300V 이상에서는 이 C값에 대한 선로 정수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전 용량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부분이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허용 전류에 대한 계산 이해 이거는 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어. 그다음에 단락 전류, 허용 전류 이거는 우리 앞에 쭉 했기 때문에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수식에다 넣어가지고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단시간 허용 전류.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중 보솔이냐, 이 매입이냐 뭐 이런 얘기에 따라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거기에 대한 포솔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임피던스 그다음에 허용 전류치를 이제 달리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일반 전선에서 전번 시간까지 연결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직류 저항과 교류 저항 그다음에 그 스킨 이펙트에 대한 표류 부하선이 있을 경우에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기저 온도에서 중간 온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른 열저항이 서로 감소를 받으니까, 방사, 열방사에서 반사를 받으니까 거기에서에 대한 그 허용전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이것도 미국 거를 보면 미국 거는 좀 아주 간단하게 테이블을 데이터 한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환경이 다르니까 그건 별개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닥트가 나오는데 부스닥트는 미담페아 이상이 좋아요? 보통? 최소한 1000암페아 이상이 돼야 부스닥트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지금 설계를 하는 거 보면 한 400에서 500암페아 이상만 돼도 상당히 부스닥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돼도 이 설비가 굉장히 그 열화라든지, 왜냐면 전선 같은 경우는 200암페, 300암페가 계속 고정적으로 흐르면은 바깥에 위장 케이블이 자꾸만 열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부분 방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절연 그 매질이 어떻게 보면 손상을 당하면서 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다 그러면은 그걸 부스닥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닥트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전격 전류와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스닥트가 왜 어디에서 이제 이게 시발이 됐냐면은 이 초고층 빌딩 온다 이렇게 라이자를 쓰셔가지고 막 이게 100층, 200층 가면은 이게 부스닥트 해결 안 하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는 100층짜리가 없으니까 보통 63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여기다 변전소를 하나 놓고 중간에 여기다 변전소를 하나 놓고 맨 위에다가 이제서 맨 위에 변전소를 하나 놓고 여기에서 지하 변전소에서 22,000원으로 가지고 여기다 루프로 돌려가지고 이 휘다로 이렇게 와 여기다 조인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 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리로 넘어가면 되고 이리로 이 휘다가 고장이 나면 넘어가죠. 그래 놓고 22,000에서 여기서 또 떨어지는 변압기들을 놔가지고 놓는데 이 변압기를 여기다 직접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각 층에 저기면은 세 개 층에 하나씩 변압기를 놔. 그럼 이렇게 세 개 층에 하나씩 변압기를 놔. 그럼 이게 3300볼트니까 부스닥트로 가지 않고 놔둬. 이 전선으로 가. 거기서 여기서 이제 이게 떨어뜨려 가지고 가면은 부스닥트로 요 위에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 부스닥트는 보통 굉장히 용량이 큰 거죠.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라이저가 되기 때문에 부스닥트는 공장 설비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층 하이라이저 같은 경우는 부스닥트가 아니면 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전선으로 처리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스닥트가 이제 나와주는데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보세요. 전격 전류는 200암페어에서 4000암페어까지 가는데 전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전류가 크면 클수록 단면적당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은 커진다, 적어진다. 전선이 강한 전선이 용량을 전류를 많이 보내죠. 아니 만약에 이제는 자 요만한 전선이 있어, 요만한 전선하고 그 다음에 이만한 전선이 있어. 지금 이거는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자 요만한 전선에 흐르는 게 1암페어라면 이게 100암페어 흐르나요? 이게 100암페어 흐를 수 있냐고. 안 된다 이거야.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많은 전류는 어디로 흘린다? 대개 바깥으로 흘리기 때문에 안에가 뻥 뚫어지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70이나 60암페어밖에 흐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면 전류가 전선이 가는수록 큰 거야. 부스닥트도 똑같아. 부스닥트가 커가지고 전격 전류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를 흘리는 능력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부스닥트는 어떻게 돼? 전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비례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암페어 부스닥트가 요만하다면 2000암페어, 1000암페어 부스닥트는 10배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크기로 부스닥트의 단면적이 커져야 돼. 예.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H전용 버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뭐, 저기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은 이제 전선하고 조금 다르게 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 A-하고 B-하고 지금 보면은 전류파의 포화조선에 돼가지고 돼 있는데 이 대개
무슨 닥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선으로다가 이 저기 절연 전선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백라이트로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백라이트로 넣어서 절연제를 넣어가지고 끼워가지고 하지요. 이게 발열에 의해서 이게 절연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락전류에 대한 부분은, 단락전류에 대한 능력은 전선의 똑같은 능력보다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실제 여기서 이 얘기는 전원보다도 이 전격전류를 굉장히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200A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그래서 버스닥터에 대한 전격전류, 단락 용량 보여주죠. 보통 단락 용량은 우리 보는 전선들은 대개 몇 배였어요? 예? 보통 전선들은 일반 케이블은 단락 용량을 얼마나 봐요? 순간 단락 용량을 20배, 20배. 예? 부스닥터의 전압강화. 이것도 이 전압강화는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부스닥터는 대전류에서 롱스판을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대전류 흐르는 문제에 단면적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전압강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뭐 그래도 자유스러워요. 그래도 여기 솔로 임피던스 다 놔두죠. 이건 제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품에 따라 다 달라요. 지금 이건 옛날 올드 데이터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 예. 여기에 역류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 삼상인 경우하고 단상인 경우하고 역류에 따라서 실제 전류의 허용 밀도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일로 났을 때. 지금 이런 거 보세요. 전류 용량이 커지니까 역류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전류를 흐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떨어져. 예? 용량이 커지고 전류가 용량이 커질수록 부피가 커질수록 그렇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자로 이 저 그래프로 다 나타내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전 전류하고 전압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하고 부스닥트의 기계적인 강도라는 건 전기적인 강도는 뭐냐면 전류를 흘려주는 강도야. 지금 우리 차단기에서 제가 뭐 했어요? 차단기에서 기계적인 강도와 전기적인 강도 있는 걸 뭐라고 했다고? 차단기에서 전기적인 강도와 기계적인 강도가 있는 거를, 이거를 MVA라고 그랬죠? 예? 전기적인 강도는 이건 그냥 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단록이야. 그 부하를 있는 상태에서 끊기지를 못하지. 이거는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빼고죠. 그러니까 전선도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전기적인 강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인 강도는 뭐냐? 단락이 생기면은, 저는 그 전에 그걸 직접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케이블 추해를 공사를 하는데, 이제 전선이 쭉 나가면, 이 드라우를 놔가지고 스토퍼를 놔가지고 이걸 이제 케이블 추해에 케이블이 가면은 여기에다가 지지를 이렇게 한다고요. 어느 간격 따라. 그래서 이 지지 간격대가 좀 없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5m 간격이 하나씩인데 이걸 뜨문뜨문 했더니 그 인스펙터가 와가지고 중지시켰어. 중지시켜가지고 일단 5m 간격으로다 이걸 넣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가나 현장이 하루 정도를 일이 중대화된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게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단락점이 생기면은 이 끝에서 단락이 생기면은 순간 단락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케이블이 거의 춤을 추듯이 흩어져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밀어버린다고. 그러면 이 케이블 추해에서 다 이탈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중간을 안 잡아주면, 그 중간중간 잡아주는 건 뭐냐면, 단락이 생겼을 때, 전기적인 강도가 아니라 기계적으로다가 붙는 거는 가장 흡착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미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 전선이 이탈되는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보면은, 이 기계적인 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격전류에서 열적 용량 있고, 뒤에 보면은, 그래서 단락, 뭐, 진동, 케이블 발열, 히트 사이클, 자중, 이거 히트 사이클이라는 건 부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스페이스 간격이 벌어지고, 크리트 간격이 벌어지고,
허용 체결력이 떨어지고 자중장력에서 케이블 안전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기회적인 강도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야. 특히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추에 있는 거기야 그 부스닥트는 뭐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가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지만 부스닥트가 아마 3층 4층을 거의 하나에 4m라 그러면 4층만 가도 16m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그럼 수직으로 수직면하면 한 층에서 한 층과 한 층마다 그 스톱발라가 다 잡아주지만 그 자중이 대단하거든. 하중이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또 케이블은 또 케이블 추리로 쭉 해서 올라가면 이것에 하중 내려가는 거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만약 단락이 생겼을 때 미는 것들을 잡아줘야지.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얘기예요. 단자 전자력. 이게 두 개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자력이 작용해서 이놈이 엄청난 힘을 갖는다고요. 이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 I가 증가를 하면 자세히 비례를 해가지고 이 힘의 포스가 작동이 되는데 이게 단락 졸리면 이게 대단한 거지. 예?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전선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탈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 단락 기계력 계산하는 방법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삼각으로 배치되느냐 일자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단락조류 전자력의 K값이 달라지지. 예? 그리고 이제 케이블 추에 의해서의 이제 뭐 그 보증계수 나와 있고요. 신축은 이제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왜냐면 그 부하가 많을 때 부하가 적을 때 신축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수평 포설된 거, 저렇게 케이블에 대한 신축이 있고, 이 식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보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부스닥트 신축이 있고, 그러니까 케이블 신축이 있고, 부스닥트 신축이 있고. 그래서, 근데 부스닥트는 장거리 롱스판을 되게 수평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수직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수직으로 가는 거는, 수평에서 가는 건 롱스판으로다가 이제 부스닥트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제 간헐 부하를 해가지고 부하가 많이 걸렸다, 적게 걸렸다 해가지고 이게 신축이 많이 다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저 슬라이딩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중간에 이음새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 부를 놔두죠. 반드시. 익스펜션으로다가 이제 조인트가 거기서 작동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발열을 야기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아주 고도의 그 저기 길쭉이 처리가 필요해요. 수직 포설. 이게 이제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 수직 부설 됐을 때 이게 이제 경량으로 가기 위해서 알루미늄 부스닥트를 많이 쓰는 거예요. 지지구와 지구력 들어가고 진동.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스닥트에 보면은 각 층에 이 밑에 스프링을 놔가지고 이걸 스톱바에서 잡아주고 이놈이 진동이라든지 수직이 있더라도 이 부스닥트에 어떤 완충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죠. 이게 지금 저 500층 이렇게 600층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대단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책들이 지금 거의 절판이 되는데 초고층에 대한 전기 설비 뭐 지금 우리가 그전에 절판된 게 그것들을 아마 올해 안으로 그 저기 전반기 안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 웹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단절이 되어 있는 지금 한 60여 권이 여러분들한테 그 다 소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접근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지 궁금이 케이블의 저 근접 부품에 대한 발열 뭐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포설 시에 케이블에 가해지는 힘, 뭐, 이건 허용, 상시 허용 장력은 이게 그 63층 같은 경우도 거기는 아마 22,900이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쭉 돌면은 이 끝부분에서 이 전체 한 200m 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이 스톱바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그 장력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고준압 이렇게 고층에 대한 거는 삼상 케이블이 있으면 케이블을 제작을 할 때 거기다 아예 힘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삼상 케이블이면 대한전선이면 대한전선에다가 넣어가지고 요청을 해서 여기다가 강선을 넣어서 강선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꽈서 케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자체, 이 케이블 안에. 그래가지고 이 강선을
맨 위에서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 이거를 이걸 바깥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초고층들은 여기다 강선을 넣어가지고 같이 제작을 해서 나중에 이 강선을 이제 맨 위에서 상부에서 같이 잡아주는 형식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입장력은 이제 집어넣을 때 이제 케이블 트레이를 케이블을 집어넣을 때 그다음에 뺄 때 그 지금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 그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현장 가면은 아마 국내도 지금 현장에 가서 뭐 큰 현장 가면은 그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을 하거나 긴 경로에 파이프에 입선을 할 때 실제 이제 집어넣는 쪽하고 거기에 그 크리프 와이어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걸 끄고 나가가지고 기계로다가 엔진으로다가 잡아 돌려서 쭉쭉 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들어갈 때 그 케이블 트레이에다가 케이블을 들어갈 때 거기다가 이제 오일을 갖다 발라가면서 실제 그것이 이제 쭉 따라 들어가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계는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뺄 수 있으면 가능한데 실제 그렇게 없을 때는 뭐 100m, 200m도 사람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가는 쪽, 나가는 쪽에서 땡기는 쪽에서 이제 같이 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계산, 응력 계산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스템이 들어갈 때, 직각으로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측압이라는 건 옆에 있는데 뭐 이건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집어넣어서 이게 기계로 다 빼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이렇게 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고 순수 단순 기계로 안 하고 실제 이제 이게 사람 힘으로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선로 정수 아까 이제 다시 나오잖아요. 선로 정수는 저항인데 이것은 직류 저항이 있고 교류 저항이 있다. 그래서 직류 저항이 있죠. 자 직류 저항에서도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몇 개 다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에 교류저항이 되면 여기 또 이제 K값이 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 온도 계수가 있죠. 몇 가닥을 집어넣느냐. 어떻게 압축을 해서 다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져. 허용차. 그 다음에 교류저항이 실제 교류도체 저항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은 교류저항 값에 표피 효과하고 이제 스킨 이펙트가 나오죠. 여기 근접 효과하고 이제 주파수에 대한 간섭 효과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로 1을 놓고 대개 이걸 1을 놓고 이걸 전체를 1을 놓고 1 플러스 1.3은 1.4 이런 식으로다가 교류저항을 이제 우리가 추가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근접효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들 나와주고 그래서 보면 도체 허용온도 쭉 나와있죠. 그럼 60도, 70도, 75도, 80도, 90도 돼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0도 전번에 데이터 봤지만 70도, 90도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될 때 여기에 1로 나왔을 때 1. 몇으로 돼 있느냐. 직류 저항에 비해서 1.00, 1.27 뭐 이렇게 아주 그 저 임피턴스가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덕턴스는 이제 예? 그 상위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임피턴스가 증가하지. 왕곡 두 선인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세 선인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각도가 이 세타 값이 얼마나 따르냐 이것이 정상각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미 배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교하게 여기다 그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표로 나타낸다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일렬적으로 설치될 때 식이 다르고 정전 용량은 이제 아까 말한대로 3300이나 6600볼트 이상이 될 때 정전 용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그 이제 전압이 많이 올라갈수록 정전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현상이 아주 영향을 많이 받죠. 그다음에 각심을 따로따로 차폐했을 때 일괄 차폐했을 때 정전 용량. 그러니까 각 세 선이 들어가 있으면 차폐 따로따로 해 가지고 묶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개를 다 묶어 가지고 차폐를 했을 때하고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죠. 케이블의 정수 대표 아까 뒤에서 140페이지 아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이즈 2에서 쭉 가면은 실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600볼트까지는 C값이 없고 직류저항이 있고 교류저항이 있고 L값이 있고 오메가 L값 이렇게 넣어주는데 실제 이것이 이제
3300으로 가면 이제 C하고 오메가 C가 이제 더 솔루션 플러스가 되죠. 22,000, 33,000. 그러면 이게 올라갈수록 이 C값과 오메가 C값이 굉장히 커진다고. 지금 보시면은 22,000에서는 60스퀘어에 0.21인데 60에 0.17, 이거는 33,000, 22,000, 오메가 C값은 어떻게 돼요? 60에서 0.08, 예, 0.0651 이렇게 돼 있죠? 33,000, 그러면 33,000이면 이 C값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대개 이게 전압이 올라갈수록 이 C값이 비례해서 올라가요. 지금 이 정수가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또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단신 케이블. 그 선로 정수의 예를 보면 도체에서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이게 이제 직류 도체가 나오고 여기다 1 플러스 나가지고 온도에 대한 계수 넣고 실제 K2는 이제 저 교류 도체에 대한 걸 집어넣게 되면 요 테이블이 나오죠.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테이블로 이렇게 계산해서 근접 효과 뭐 이 G값 X값을 그래프에서 골라가지고 이 수치를 내는 방법이 있고 이걸 테이블로 가서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죠. 이거 보고요. 그럼 유도 현상에 대한 것은 대지 유도 현상과 선관 유도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상시 유도, 상시 잡음, 상시 유도 전압의 발생 원, 차폐 계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려는 게 뒤에 나옵니다. 이제 유도 전압의 제한값. 제가 조금 이건 쭉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실로 가가지고 유도 저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것이 우리 이제 저기 요번 그 저 이제 이 편에서 뒤에 부분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앞에 선로 정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실제 이제 요걸 좀 어떻게 보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거는 전자 유도에서 60볼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보통 60볼트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우리가 안전전압 보통 60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0볼트 그 세계 규격도 거의 이제 60볼트 미만 35볼트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전압이 유기 되는 거지. 이 35볼트에서 60볼트라도.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정전 유도의 제한값이 보통 30볼트 이하 되도록 35볼트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송전선로에 1호선 3, 4호가 가면 좌우지간 그것이 지표상 1m에서 30볼트에서 35볼트 1cm당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정전유도 제한값이 이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 이 그림 중에서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 정전유도는 지금 보세요. 전자유도하고 정전유도, 정전유도는 2개월 시키면 돼.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전자유도는 떨어뜨려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전유도는 지금 보시면 떨어뜨리면 돼요, 이건. 전자유도는 뭐예요? 실드 해야 돼. 이 전자유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실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유도에 대한 1호선이나 3, 4호에 대한 전자유도는 아주 적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접한 거리에 정전유도에 대한 부분만 좀 대책을 세워서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통신선이 있으면 RST, 만약에 전력선이 있으면 이놈이 RST, R에 대한 C값, S에 대한 C, T에 대한 C,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정전 용량이 합쳐져서 여기에 전체 이 전압이 뜬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 통신선에 대한 발생전압 VS를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통신선이 이렇게, 통신선 여기 가고 저희가 이렇게 가면은 이 C 값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차폐한다. 떨어뜨린다. 에? 오케이? 자, 이걸 차폐한다. 이, 왜냐면 송전선로를 차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차폐해. 그 이걸 떨어뜨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같이 러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통신하고 같이 가. 그러면 이 같이 가는 길이의 비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 같이 안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이거를. 떨어뜨린 건 얘기했어. 실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직교로 가면 되겠지. 직교로. 에? 그러니까 같이 평행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건 괜찮다고. 아시겠어요? 이 부분 영향을 받는 게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이 길이에 따라서 비례하니까 직각으로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 게 뒤에 이제 나와요. 이건 뭐 차평에서 나오고, 이게 그 그림이에요. 자, 이게 전력선이야. 자, 이게 전력선이고 이게 통신선이야. 그러면 이 경사로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이게 선선이 지나가는 게 낫겠어요? 수직으로 지나가는 게 낫겠어? 예? 그렇지. 이게 수직으로 지나가는 게 낫겠죠? 최고 좋은 건 수직으로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각도가 너무 완만하게 지나가면은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현장이 수직으로 다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수직으로 도저히 못 지나가. 그럴 때는 여기에 허용되는 이 저기 그 수직각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격에 대한 부분은 60m에서 뭐 500m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여기에 50도는 100m로 이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각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전자유대에 대한 거는 상호 임피던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선로의 영향을 받고 주파수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중선로의 유도전압은, 이건 계산, 이거는 뭐 그 지중선로에 대한 유도전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시 좀 이렇게 다 시스를 시키기 때문에 큰, 그래도 많이 절연 파괴, 그 이제 절연 강도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은 이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45도 이상은 무시하고 45도 이하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중에서도 갈 때, 통신선으로 갈 때 그 이왕이면 요 각도를 유지해라는 얘기야. 네? 러닝을 같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전력선하고 통신선은 같이 가는 길이에 비례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같이 가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저기 할 때는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라는 거야. 그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대지 조전율 있고요. 종합 차폐 계수, 유도 산출 방법, 유도 전압 계산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OF 케이블의 차폐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OF 케이블이 뭐예요? 예? 아, 저번에 지금 해주면 CV 케이블이다 이거야. 자, 여기 구리선이 있어. 있고 여기에 저 절연 전선, 절연, 저 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저 여기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시드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PVC로 돼가지고 감았어, 이렇게. 이거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하얀 그 절연물이에요. 오에프 케이블은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게 천에다 기름을 먹인 거야. 이게 천에다가 기름을 먹여가지고 이 천이 이렇게 천을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먹였어요. 기름을 먹여놓고 바깥에 아, 천에다가 기름을 먹인 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 아, 이거 천에다가 기름을 먹였는데. 아, 어떤 게 더 좋아요? CV 케이블이 좋아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보기 좋으니까. 이 OF 케이블은 345나. 지금 아마 765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54나. 이런데 아주 아주 특고 전압에 이 OF 케이블을 쓰고 이 CV는 좀 낮은 전압에 써요. 22,900. 응? 절연 강도가 이게 높다 이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보이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게 진행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고정적인은 여기 절연물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스트레스 걸리면 계속 진행을 하지. 진행을 하죠. 언젠가는 터져나가지.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변전소가 여기 있고, 변전소가 여기 있어. OF 케이블로 했어. 그럼 이쪽에서
이 전선 끝에서 기름으로 다 밀어넣어. 아시겠어요? 기름으로 다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컴프레싱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름이 막 쫙 빠져나가냐? 그게 아니라 이 천에다가 기름을 먹인 데다가 빠져나가려니까 천천히 빠져나가겠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1년에 여기서 엄청난 컴프레싱을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다 기름이 이쪽 통과해서 이쪽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빠져나오겠어. 아주 천천히 빠져나오겠지. 전선에 이 천 조각을 사이를 두고 이게 기름이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천천히 빠져나가겠어요. 자, 빠져나간다는 거는 여기 안에 상태가 유동이지. 한쪽이 고착이 안 돼 있다고. 한 번에 딱 고정이 안 돼 있다니까요. 아, 이것처럼 고정이 돼 있잖아요. 한번 터지는 데는 계속 가잖아. 절연이 약간 안 좋더라도 그놈이 어떻게 돼? 이게 진행을 안 하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잠깐 변하는데 기름이 밀리고 와가지고 좀 안 좋다가 또 좋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진행을 안 하죠. 그래서 아주 높은 전압에는 뭘 쓴다? OF 케이블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기름에다 절인 천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천을 들어가 있는 그 전선 한쪽에서 압력으로다가 기름을 컴프레싱을 해가지고 이 기름이 조금씩 전선 안에서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고정되는 약한 절연 파괴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고정이 안 돼 있다 이거야. 그 대신 이 OF 케이블의 문제는 뭐예요? 조인을 못 해. 아, 조인, 그 천 해가지고 기름의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또 바깥에, 끝에 어떻게 보면 전선을 오일을 집어넣는 쪽도 있어야 되면 오일을 또 빼내는 쪽도 있어야 되죠. 예. 네, 그런 것들이 특수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저기 특구압에 저기 한 장소 아니면 이 OF 케이블을 안 쓰는 거예요. 상시 유도 동전압 시험출 방법, 뭐, 기, 유도, 전류, 부하 전류, 대지, 위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유도되는 그 전압에 대한 유기 전압을 갖다 이제 내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잡음 전압에 대한 산출. 이것도 뭐, 이건 뭐 특별한 부분인데,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좀 보세요. 송전선에 대한 유도 전압의 산출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유도 대책에서는 이제 통신 케이블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차폐를 통신 케이블에서 차폐를 하면 되고 이격을 하면 되고 크로스 되는 부분에서 직각으로 다 크로스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이 아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이제 가까우면 전선이 어떻게 되면 지금 보여요. 각점 유기 전압에 대한 이격거리 100m로 했을 때 100m 간격으로 했을 때 이게 1500m고 2000m고 1000m하고 500m하고 여기에 이 전선을 갖다가 일자로 놨을 때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요쪽으로 오면 여기 이 전선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타 D가 90도가 약 60도가 되겠죠? 예? 60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제로가 되겠죠? 이게 수평이면. 제로면 어떻게 돼? 제로에 요 그래프를 써야 돼요. 요거. 근데 이게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쓰는 거지, 맨 위에 거. 에? 맨 위에 거. 그래프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000m를 떨어져 있고, 일자로 썼다. 일자로 했다. 그러면은, 1000m를 떨어져 있고, 일자로 했으면, 요것으로 봐야 되지. 제로니까. 요거죠. 여기 맨 제로가, 여기 90도, 75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제로도니까, 제로도 해당되니까, 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야. 요 그래프가. 이 전선을 포선을 여기다 했다. 그래서 이게 90도다. 그러면 이 전선을 이 그래프로 봐야지. 아시겠어요? 요건 그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균일하게 안 가 있지. 균일하게 안 가 있잖아. 여기선 좁고 여기선 간격이 멀어졌죠, 그죠? 전압 차이가 많이 났지, 그죠? 근데 세 번째 가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균일하죠. 지금 뭐예요? 균일하다는 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전선이 세 개로 꽈져서 돌아갈 때는 실제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많겠지. 거리가 가까우면 많이 유기되고 멀면 적게 유기되겠죠. 그죠? 하지만 똑같이 균일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뭐야? 거리가 수평으로 됐을 때. 이럴 때는 균일하지 않지. 근데 세 개를 동시에 꽈가지고 갈 때는 균일하게 지금 나타난다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차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주고, 차폐 계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차폐 계수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차폐 계수와 주파수성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검사 시험 뭐 보수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좀 보세요. 뭐 특별 뭐 고압 전원 내력을 어떻게 한다, 뭐 어떤 거를 실험한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건 이제 고압 케이블에서 캡타이 케이블에서 어떤 실험을 하냐 이거예요. 보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그 프로세스는 어떻고, 에? 그냥 초기 점검 그다음에 중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야. 그 별로 큰 요 내용에서는 뭐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고 에? 체크리스트 나오고 있고요. 차폐 측에 이제 접지 저항 재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접지 선전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한 설치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왔죠. 정밀 진단, 요 직률 누설 전류 시험은 우리가 명심보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직률 누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단지 내에 이로써 받아가지고 공장 공장별로 이렇게 포설이 딱 경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경관 경관에 그 공동구에 이제 전선이 포설이 돼 있는데 뭐 5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그 체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정전을 해가지고 직류전류를 보내가지고 이 케이블의 누설전류를 측정을 해서 그 경관을 갖다가 찾아내는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정전을 시킨 다음에 그 체크를 하는 방법이에요. 측정, 뭐 하이파 테스트 같은 경우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누설전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거지. 예? 정상적인 부분. 그 다음 누설전류가 증가하는 거. 중간중간 누수전류가 있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열화점의 조사, 도치 방법, 이거 뭐, 시스 전 분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는데, 열화점이 이런 데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누수전류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것이 나중에 종국적으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OF 케이블은 계속 기름이 진행을 하니까, 한 점에서 고정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열화점이 안 나타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거는 지나가서 중간 점검 안 해도 돼요, OF 케이블. 기름만 계속 넣어주면 돼. 네? 그 대신 거기에 이제 기름 안에 이제 뭐 진공 상태로 기포가 들어간다든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본 거야. 2편은, 2편 전체에서는 뭘 본 거야? 전선에 대한, 아, 선로 정수의 직류 저항, 교류 저항, XL 값, 오메가 C 값, 이 있는 부분하고 실제 정전유도 정전차폐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안 했는데 앞에 부분에 그 단자의 허용온도가 뭐 200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에? 왜냐면 허용온도가 전선의 허용온도가 200도로 기준해서 식을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식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기를 안 했는데 58페이지 봐봐요. 여기에 단시간 허용 전류야, 이게. 단시간 허용 전류. 그러면 직접 매입 1조 포설 1시간 과부하의 경우 230A에 단시간 105도 올라가고 T1은 90도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직접 매입을 했는데 단시간 허용 온도가 이게 105도까지 올라간대. 해가지고 수식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105-9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 원래. 왜냐면은, 이 단자에도 105도 올라가면 단자에 터져나가요, 단자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거는 그냥 수식을 진행하기 위한 그냥 가정일 뿐이야.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자에서는 단시간이고, 저기 장시간이고, 105도, 90도를 넘어가면 안 돼. 2편에, 여기 예상 문제를 지금 보면은 지금 한 다섯 개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아까도 잠깐했지만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 4번의 문제 그리고 3번의 선로 정수의 네 가지를 들고 간선 설계 시 선로 정수에 중요하게 영향되는 부분에 쓰는 거 그러니까 케이블 사이즈 선동 시 요건을 들고 설명하라 이거 3번 4번 그다음에 6번 정도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6번 2편에서는 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한 케이블 사이즈 선정하고 선정시 요건을 들고 설명하라. 선로 정수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들고 간선 설계 시 선로 정수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라. 그 다음에 여러 개 쓸 때 RST로 가는 게 난 부분, 그 다음에 정전 유도하고 전자 유도에 발생됐지. 요것이 되게 요 2장에서의 큰 부분이다. 다시 내가 오늘 강의에서
이제 2편을 끝내면서 어떻게 보면 대장정에서 지금 2편이 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잖아요. 1편이 중요하고 다음 강의할 3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명의 그 5편이 중요하고 이 세 개의 이 파라그래프 편이 이 기술회사 핸드북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3편은 이 피력이라든지 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1편하고는 다르게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관련 장, 그 명심보강 강의를 듣고 와주시면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력이라든지 서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명심보강 강의를 좀 들으시고 다음 주에 저하고 또 3편을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럼 이 강의 여기다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